네, 안녕하세요. 래플캄TV입니다. 오늘 리뷰를 할 제품은 푸마에서 가장 최근에 발매가 된 여기 나와 있는 퓨처 5.1입니다. 퓨처 제품은 저희가 뭐 최근에 계속 푸마 제품을 공교롭게도 뭐 있죠? 뭐 파라멕시코, 그 다음에 킹, 그 다음에 그 윈터라이즈 팩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푸마 제품들이 리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4.1은 까지는 저희가 그 같이 리뷰를 하고 있는 후님도 그 후님 별도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윈터라이저 팩에서 그 새로 나온 퓨처, 그 다음에 원에 대한 기본적인 어퍼에 이제 그 보온 성능이 가미된 제품, 그래서 그 제품들을 저희가 한번 따로 또, 물론 이제 어퍼나 이렇게 해서 아주 전문적 디테일하게 이제 제품에 대한 특징을 소개해드리진 않았는데, 어쨌거나 이제 퓨처 제품을 한번 다뤄드렸었고, 근데 퓨처 제품은 아시겠지만 저희 과거 그 리뷰 4.1 이런 걸 보거나 뭐 최근에 올려드린 걸 봐도 제일 이제 그 불만스러웠던 점, 그러니까 불만스러웠던 점이면 이 어퍼 이제 전체에 걸쳐져 있는 그 뭐였죠, 그 3D 하복 그 프레임이라고 그러네. 뭐 이제 그 자체가 이렇게 막 도포가 되어 있는 거. 그것들이 너무 이제 그 딱딱한 플라스틱 같은 소재로 되어 있어서, 푸마는 기본적으로 에보니트 프로라는 좋은 니트의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퓨처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도포되어 있는 그것들이 푸마 측에서 보면 이제 볼 컨트롤이라는 이런 쪽에서 굉장히 유리한 게 작용을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 두껍게 뭔가 플라스틱이 어퍼 전족부 쪽 이렇게 상단부에 올라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그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두께라든지 소재 특성상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느낌이 좀 약간 이질적이라 그래야 되나? 일반적인 축구화를 신다 이제 그런 제품을 신으면.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그 아디다스에서 나왔던 이제 에이스 제품들, 초기 에이스 16.1인가요? 뭐 15.1인가부터 시작됐던 제품들의 그 인조가죽 특성이 굉장히 이질감이 있어서 저희가 못 신었기 때문에 착용감도 굉장히 안 좋았고, 좋은 퓨처 4.1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리지 못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퓨처 4.1도 그래도, 신고 적응 기간을 조금 거치면, 그 부분들이 약간 이질감 느낄 수 있긴 하겠지만, 이 에보니트 자체가 주고 있는, 니트 소재가 주고 있는 고도의 유연성이라든지, 이제 부드러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고 잘 신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건 좀 의외이긴 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이제 그 어퍼의 유연성 이런 부분도 그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발에 촉형의 문제, 라스트의 문제 이런 것들도 축구화 구입에서 상당히 고려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틀어서 봤을 때 도포가 되어 있는 거, 어퍼 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부정적인 인식이라고 할까? 이제 내부적으로 그렇게 있었고, 그럼으로서 이제 퓨처 4.1은 사실은 좋은 평가가 안 나왔고, 저희도 실제로 구매를 하거나 이제 실착을 해서 착용을 하는 경우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5.1에 와서는 이제 그 부분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3D 하복의 이 어퍼 돌기들이 다 없어졌고, 물론 이제 그게 없어질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푸마가 추구하는 게, 현재 추구하는 방향이 터치, 뭐, 아니면 컨트롤, 뭐, 이런 것들을 결국에 융합을 전체적으로 다 해버리는 걸로 가는 걸로 해서 사이로 수를 줄이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푸마가 추구하는 게, 푸마 1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모델인데, 푸마 1이 그런 식으로 다 통합이 되어 있다고 하면, 퓨처인 경우에는, 1과 다른 뭔가 새로운 거를 보여준, 미래의 어떤 그 축구의 방향성을 제시해준, 물론, 그 푸마는 이미 예전부터 70년대, 60년대, 50년대부터도, 항상 아디다스 이런 쪽보다 어떤 기술적인 소재의 채용에 있어서 특히 기술적으로 굉장히 앞섰던 회사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적인 제품들이 많이 나왔고, 그 실험적인 제품들이 푸마가 먼저 내고 다른 브랜드가 내면서 오히려 이제 푸마가 어떤 이끌어가는 형태에 있던 적도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던 브랜드가 이 퓨처에서 4.1을 봤을 때는 이게 그 푸마의 퓨처로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레데터가 초기에 나왔을 때 94년에 나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고무돌기가 사용이 되어서 수업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지만, 그래서 프레데터는 뭐 축구와 하나 단일 품목이라고 했죠. 단일 브랜드명을 갖고 있는 제품으로는 뭐 아디다스의 가장 큰 성공을 거둬준 제품이긴 하지만, 반대로 역설적으로 그 고무돌기의 사용량은 버전을 거듭할수록 줄어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정도가 되면 이제 사실상 뭐 고무 러버가 무늬처럼 들어가 있긴 하지만 뭐 실효성을 얻기에는 아예 굉장히 부족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프레데터 모델이 지금 이제 최근에 다시 발매가 됐을 경우에는 아예 이제 그런 돌기는 없어지고 그 러버 코팅에 의해서 층만 이루어진 형태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런 유의 제품들은 이제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폐기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퓨마가 퓨처에서 이제 그런 걸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약간 의외였다고 봤었고, 실제로 그러한 그 소재가 3D 하복으로 되어 있는 그 소재가 그 겨울철 같은데 이제 열에 대한, 그러니까 저온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고온에서는 크게 상관없지만 뭐 저온에서 이제 경량 그 뭐라 그러죠 이게 그 경도라든지 아니면 굴곡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소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신기에 불편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퓨처 4.1에서의 그 돌기는 저희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어쨌거나 이 새 니트로 와서는 5.1의 니트로 와서는 그 부분이 완전히 개선이 되기 때문에 요 제품은 이제 어쨌거나 완전히 푸마로서는 그러한 형태로 완전히 버리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이제 그 니트 사입의 원형 그대로 가는 형태로 다시 이 퓨처가 돌아왔다고 봐야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니트 플라이 니트 소재를 사용했던 나이키가 최초로 냈을 때 요 뭐 제품이 요 마지스타 오브라였나 이게 이름이 오브라였던 것 같은데 요 제품이 나와서 그 니트 전체가 이렇게 사용이 되고 그 위에 우레탄 노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 니트가 축구화에 이제 거의 그 사용 주 소재로서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리뷰했던 X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메시스 모델이라든지 나이키 이제 뭐 비전 이런 제품들, 또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신축성이 없는 인조 가죽에서 신축성이 있는 니트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그 섬유 소재로 만들어지는 이제 쪽으로 완전히 넘어왔다고 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푸마의 퓨처 요 5.1 제품은 온전한 형태의 제대로 된 이제 니트 제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저희가 리뷰의 필요성을 느끼고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우선 이제 그 에보니트 프로는 그러면 니트 상으로 예를 들면 나이키에서 설명하는 플라이 니트나 아디다스의 프라임 니트와 뭐가 다르냐, 보통 이런 나이키에서만 그 제작을 해서 그 판매를 하는 그 뭐였죠 이게 그 플라이 니트나 그 다음에 아디다스에서 말하는 프라임 니트인 경우에는 그 니트 소재, 하나의 니트 소재로 제품을 만들었다고 얘기는 하고 설명은 하고 있지만, 반면 그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레탄 소재를 섬유에 섞어서 섬유 자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니트 구조 한 올의 실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이 형태를 다 만들어서 직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니트라고 부르는데, 그 니트 소재를 사용되는 실, 그 실에 폴리우레탄을 섞어서 만든 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보니트 프로 같은 경우에 사용되는 니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고 있는 프라임 니트나 그 다음 아디다스 플라이 니트랑은 약간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레탄을 그 섬유에 포함을 해서 실을 만들고 니트를 만들었을 때 어떤 점을 얻을 수 있느냐, 강도죠. 강도. 그러니까 강도라는 건 이제 뭐 예를 들면 실이 끊어지지 않도록 질기게 만드는 고거를 말하는 건데,
이 일반적인 플라이니트, 그 다음에 프라임니트에서 일반적인 원사를 가지고 특별한 그 천에 대해서 어떤 가공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물론 이제 그 자체가 예를 들면 자연섬유가 아니라 그 화학섬유이기 때문에 자연섬유보다는 일반적으로 그 강도가 더 세긴 하지만, 원사가. 거기에, 그래서 만약에 자연적으로 니트만 사용을 하게 되면, 휴즈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어퍼가 이제 쉽게 찢어진다든지 아니면 쉽게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이제 반복하게 되면 뭐 가장 이제 그간 거는 터지는 거죠. 신발이 어떤 부분에서 천이 찢어져 나가거나 터져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형태 안정성을 유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그냥 천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의 일반 조깅화라든지 이런 걸 신고 축구를 한다 그러면 그 운동화를 신고 공을 많이 차게 되면 결국 팔 강도에서 마찰을, 공에 대한 충격과 마찰을 해서 빨리 터져서 나가니까, 찢어져 나가니까 결국 이 우레탄 같은 걸 씌워서 형태 안정성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신발 자체가 어떤 그 강도를 유지하도록 여기에 어퍼가 그런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 에보니트가 사용되어 있는 것처럼 우레탄을 섞어서 그 실을 만들게 돼서 그 실을 가지고 니트를 구성을 하게 되면 고강도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지금 직조 형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어퍼가 부드러운, 그러니까 그 과거에 지금 퓨처 4.1과 5.1 사이에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여기에 돌기형 3D 하복이 다 없어졌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나아가서 본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5.1에 와서는 그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졌고, 그 부드러워진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우레탄이 포함되어 있는 니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적절한 강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신축성, 그러니까 엘라스틱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직조 방식에서는 섬유 자체가, 그래서 그 신축성이 유지가 되고 그 자체로서 굉장히 어퍼 자체가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나왔던 퓨처 4.1과는 완전히 달라진 형태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소재상으로 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전 제품들은 그 우레탄 코팅 자체가 너무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한 형태로 우리가 니트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힘들었는데, 이 제품에서 와서는 정말 적나라하게 니트라는 걸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코팅은 이 뒤에 힐 카운트 쪽에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밑쪽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대신에 여기서부터 제가 가리키는 여기서부터 요 부분은 아예 코팅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니트 계열의 축구화보다도 그 니트의 형태가 온전히 다 드러나 있는 축구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트를 이만큼 다 드러낼 정도가 되게 되면 섬유의 강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우레탄을 섞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지금 이렇게 우레탄을 뭉친 형태로 여러 개 두껍게 직조를 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에 보면 지금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 지금 비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니트와 그 다음에 바깥쪽에 사용되고 있는 그 소재, 이 에보니트에 사용되는 모든 소재들이 기본적으로 만약에 얇게만 처리를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얇게만 처리했다 그러면 축구화의 강도가 유지가 안 되겠죠. 그리고 발의 움직임이 심하게 될 텐데, 이 코팅을 지금 아래쪽으로만 이렇게 해놓은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끈을 당겨서 조여줄 수는 있지만 신발의 형태 안정성을 최대한 기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도포라는 건 좋지만, 그렇게 되면 어퍼의 유연성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약간 그런 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퍼의 유연성을 극대화시키고 발에 밀착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택했던 게 그렇게 하고, 코팅은 이 아래쪽으로. 이 코팅은 사실은 뭐 방수라든지 이런 거랑 상관은 없어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어퍼의 유연성과 신발의 전체적인 형태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장치로 지금 들어가는 것들이어서, 이런 코팅들은 그런 점에서 니트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부드러움이나 그런 것들이 가장 잘 드러났습니다. 향후 아마 이 단계까지 오고 나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다시 이제 그 여기 그 원사, 그러니까 그 우분 원사에 들어가는 폴리우레탄을 섞을 때 그 양을 증가시키면서 요런 부분들을 더 얇고 작게, 그러니까 최초니까 아마 이렇게 두껍게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될 텐데,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이 형태의 기본적으로 니트 타입으로
퓨처 모델을 끌고 가겠다 푸마에서 한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런 형태의 무늬가 점점 얇아지겠죠. 왜냐면 형제 그러니까 지금 이 축구화인 경우에 이 에보니 프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두껍게 도포되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밑에 이제 이렇게 움푹 들어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서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록볼록하게 요 올록볼록하게 있는 부분 중에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직조 구조들 형태들 요 구조들은 아마 얇아질 수 있습니다. 그 소재가 개발이 되면, 그러니까 조금 더 우레탄을 가미를 하거나 해서 전체적인 신발의 강도, 그러니까 마찰에 의한 강도, 그다음 파열 강도들이 다 좋아지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을 얇게 만들고, 왜냐하면 얇게 만들 수가만 있으면 얇은 형태의 플라이니트에 그 코팅을 한 그 비전처럼 팬텀 비전처럼 그런 형태의 볼필이나 컨택 볼 터치감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는 어쨌든 어퍼의 두께가 요 실 때문에 굉장히 두껍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신발을 착용을 하게 되면 이 축구화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부드러운 어퍼 소재의 유연성, 그 니트의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여기가 두껍다고 해서 이 축구화 자체가 굉장히 둔탁한 느낌을 준다든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천을 갖고 있는 특징이겠죠. 그러니까 어퍼 다른 인조 가죽이나 아니면 천연 가죽인 경우에 이 정도 두께 뒤에 패딩 라이닝을 만약에 이제 두껍게 패드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두꺼워지겠지만 이 축구화인 경우에는 라이닝 패드를 안쪽에 한 게 아니라 어쨌든 바깥쪽에 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바깥쪽에 지금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 축구화가 기본적으로 다른 축구화는 약간 다른 방향성으로 어떤 새로운 가능성, 그러니까 말 그대로 퓨처이겠죠. 미래를 보여주는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 부분에서는 지금 옆쪽에서는 안쪽 라이닝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쪽 부분, 요 정도 부분에서는 이렇게 손을 넣어서 만져보면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안쪽에 두툼한 라이닝이 되어 있어요. 패드가.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스펀지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메모리 폼 같은 그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여기서 요만큼입니다. 요 앞쪽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는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그 그립 컨트롤 프로라고 해서 여기에 별도의 이제 그 저기 마이크로 우레탄인가요? 뭐 그런 것도 소재를 지금 도포를 여기 추가로 해놓은 상태인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보통의 나이키는 왜 그 슈팅존이라서 팬텀 베놈이 블레이드존 이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슈팅을 할 때 여기 많이 쓴다 이렇게 되는데 이 뒤쪽에 까만색 부분과 앞쪽에 까만색 부분이 있는데 여기 뒤쪽에 있는 부분은 사실은 뭐 기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디자인 요소로서 색깔만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 앞쪽은 기존에 그 우레탄 코팅 위쪽에 별도의 코팅을 하나 더 한 상태예요. 폴리우레탄 코팅을. 그래서 하나를 더 했는데 글쎄요. 이 축구에서 발끝에 요 인프론트 부분이 사용되는 거는 뭐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킥에서 사용 안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에 요 부분에 한해서만 그립 컨트롤이라고 해서 별도 코팅을 추가를 했다 그래서 축구화 전체에 어떤 그 축구화를 신고 경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추가적인 어떤 그립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데 약간 의문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요 인사이드 부분이고 슈팅을 롱킥 할 때는 요 부분이 만약에 공을 띄워서 차근 할 때는 이 부분이 사용이 되지만 여기는 슈팅 존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경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이렇게 만들었는지 약간 의문이 들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축구화의 그 뭐 네피실이라 그래서 이 끈이 구조가 약간 변경이 된 거 이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뭐 지나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사실 여기를 절개를 하고 끈을 덮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에보니트 부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요 목이 올라와 있고 하는 어떤 현대 축구화의 공통된 특징들을 그대로 살리고 그 다음에 레이스리스로 가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끈을 채용을 하되 이쪽 부분에 그 부분을 이렇게 목을 올려서 일체감을 느끼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를 절개를 해서 뭐 다른 소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목 칼라 부분을 쓸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발에 밀착을 시키되 전체적으로 엘라스틴 소재에서 신축성을 통해서 슈즈를 발에 밀착시키려고 그러면 결국 여기를 이렇게 밖에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일반적인 니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자체가 늘어남이 나중에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보강을 해서 휴즈끈을 추가를 했는데 이 휴즈끈을 굳이 이렇게 발에 폭넓게 채용하는 게 큰 의미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그 부분도 이번 버전에서는 이 부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끈을 끼울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고 실제로 뭐 밑에까지 끈을 끼워서 쓴다 그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발에 딱 맞으면 발이 흔들림이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차적인 부가적인 기능이 끈에 대한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기존에 익숙한 방식대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정도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퓨처 이 어퍼 관련돼서 지금 새롭게 시도된 부분들 이 소재에 관련된 거는 모양으로는 약간 좀 징그럽다고 해야 되나요? 축구들이 이 바닥도 지금 제가 이 바닥 진짜 되게 싫은데 여기 어퍼에 있는 지금 디자인 형상을 여기에 지금 그 반영을 해서 그대로 지금 넣어놓은 상태인데 보면 뭐라 그래야 되죠? 뭐 하여간 예쁘진 않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디자인이 그러니까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어쨌거나 푸마에서 디자인 통일성 때문에 지금 아웃솔 플레이트도 지금 똑같은 무늬 패턴들을 넣어놔서 뭐 요렇게 보면 이런 굵게 되어 있는 부분 약간 징그럽게 나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 투톤 컬러가 아니고 그냥 원 컬러로 까맣게 전체가 다 나온다든지 하면 좀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런칭 모델로서 최초 런칭 모델로서 지금 이 컬러가 선택이 되고 이렇게 나온 걸 보면 디자인상에서는 뭐 호불호가 약간 갈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니트의 특징이 너무나 잘 살려져 있기 때문에 이 축구화는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웃솔을 보면요. 아웃솔을 보면 이제 아웃솔은 아까 뭐 디자인이 약간 징그럽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푸마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이제 래피드 어질리티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아웃솔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래피드 어질리티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래피드는 뭐 빠르고 어질리티는 이제 그 뭐 좀 민첩하게 움직인다 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뭐 지금 그런 컨셉을 사용하지 않는 이 플레이트는 없죠. 근데 다 모든 플레이트가 다 똑같은 건데 물론 스터드의 형태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약간의 아주 미미한 어떤 차이를 스터드의 구조나 개수 그다음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고 특히 스터드 높이와 스터드 개수는 스터드 압이라는 것으로부터 이제 어떤 차별성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보통의 우리가 최근에 만들어지는 축구화들의 아웃솔 플레이트 소재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우리 보통 이제 흔히 우레탄, 폴리우레탄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하고 실제로 뭐 대부분의 지금 그 축구화들이 발매가 되면 여기도 좀 안 나와 있네요. 이게 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내에서 출시가 될 때 이렇게 태그가 달려 있으면 여기에 사용된 소재들이 이제 적혀 나오는데 가피제로는 지금 이제 천연가죽 플러스 합성가죽이라고 합성섬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잘못됐죠. 천연가죽은 전혀 없으니 왜 지금 이렇게 아디다스에서도 그렇고 이런 여기서도 푸마에서도 이런 걸 모르겠는데 천연가죽 자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죽 플러스 합성섬유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재료도 TPU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TPU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게 TPU인가요?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푸마 축구화를 계기로 최근에 어떤 분의 댓글에 뭐 예, 그분은 뭐 나이키인가 어디 제품을 소개하는데 페박스 소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페박스 소재가 푸마에 사용된 거는 맞습니다. 여기 사용됐고 페박스가 근데 페박스의 특징은 잘 모르세요. 단순하게 우레탄에 대해서만 우리가 쭉 얘기를 해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제품명에도 그냥 뭐 우레탄, 폴리우레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TPU 같으면 이제 열가소성 우레탄 뭐 이런 정도인데 실제로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거는 그 페박스고요. 지금 나이키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전 모델이 이 페박스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즈노, 그 다음에 뭐 일본에서는 가비치인가요? 뭐 그 제품도 그 욕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언더아머 제품들도 요 아웃솔 플레이트로 지금 페박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푸마에서도 일부 제품 뭐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 그 뭐 화제가 되고 있는 나이키의 운동화 일부의 폴리우레탄 뿐만
아, 폴리우레탄 아니 카본이죠. 카본 플레이트에 들어가는 뭐 저기 베이퍼플라이 같은 제품 중에서도 이제 일부 소재는 뭐 예를 들어서 요런 그 페박 소재가 일부 들어간다. 뭐 나이키가 하여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페박스 소재는 프랑스 아토케미라는 회사가 만들어 놓은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폴리마이드. 그러니까 열가소성 소재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열가소성 소재이고 이 페박스의 정식 명칭으로는 페박스 엘라스토머라고 사용이 됩니다. 이름이 명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페박스가 그러면 왜 축구와 아웃솔 플레이트로 사용이 되느냐? 뭐 스키 플레이트나 스키화 이런 데도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게 일부 사용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페박스가. 그래서 이 페박스는 그왜 축구화 같이 축구에서 이렇게 격렬하게 그 하는데 이 플레이트로 자꾸 사용이 되느냐? 페박스의 가장 좋은 특징은 뭐냐면 그 탄성입니다. 탄성. 탄성이라 그러면 이런 거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탄성이 그 얇은 소재를 쓰더라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우레탄보다는 훨씬 더 좋은 탄성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탄성을 유지시키려면 이 경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딱한 정도를 유지를 하면서 탄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소재가 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페박스가 지금 중앙부, 중조골 이하 부분에서는 두텁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지게 되면 높은 경도가 유지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 반면에 앞쪽 부분에서는 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플레이트가 이 얇은 거는 일정한 탄성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부러지지 않도록 하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소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 우리나라도 겨울이 시작이 됐는데, 보통의 플라스틱 제품들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겨울같이 제가 그 퓨처 4.1에 들어가 있는 우레탄 그 도포되어 있는 것도 튀어나와 있어요. 그 3D 하복 그것도 결국 낮은 온도에서는 딱딱해지거나 하면서 뭔가 그 경도 변화가 생겨서, 그 발에 대한, 그 한겨울 같은 경우에 그 제품을 착용을 하게 되면 발에 닿는 감각이 그다지 좋진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이 페박스 소재는 저온에서의 경도 변화가 적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에서 테스트했을 때 내불성이라 그래서 보통 이제 플라스틱이든 뭐든 되게 딱딱해서 얼게 되면 이렇게 부러뜨리면 딱 부러지잖아요. 근데 이 페박스는 마이너스 120도, 영하 120도에서도 그 내불

다른 소재에 비해서 훨씬 뛰어난 걸로. 그리고 여기에 지속적인, 그러니까 플라스틱, 우리가 보통 선박 같은 거, 배 같은 걸 보면, 배에 사용되는 뭐 철판이라든지,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철근 소재라든지 이런 것도 왜 내필요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철근이든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 자전거 프레임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저기 갖고 있는 자전거도 그 프레임 자체가 이제 알루미늄이든 어떤 거든 금속성이든 그게 오랫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 피로가 쌓인다고 해서 그 파괴가 되거나 금이 가거나 해서 깨져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 제품은 우레탄으로 만들어져 있는, 폴리마이드로 만들어져 있는 소재이긴 하지만 굉장히 강도가 뛰어난 걸로. 그리고 강도가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변형이 가해지더라도, 이런 식의 형태가 가해지더라도 다시 원상복구되는 능력이 굉장히, 탄성 회복률이 굉장히 뛰어난 걸로. 그렇게 알려지는 좋은 소재예요. 그래서 지금 나이키의 거의 모든 제품 플레이트에, 축구화 플레이트에는 이 페박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즈노도 아마 최근에 나온 일부 모델들, 뭐, 네, 그 뭐죠? 그, 모릴리아 말고는 이런 제품들, 이런 제품들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페박스가 사용되고 있고, 아식스에도 아마 페박스가 사용될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스터드 압이 없고, 그 다음에 고른 분포에 의해서 어떤 탄력성을 갖고 있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스프린트를 하거나 할때 발의 피로도가 적고, 그 다음에 원상 회복률이 낮아서 축구화의 변형이 적고, 그런 쪽에서 전반적으로 페박스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푸마 제품에 이 페박스가 사용되고 있는 거는, 뭐 이제 아마도 조금 더 전반적으로 이런 추세는 더 확산이 되거나 해서 뭐 대부분이 다 지금 페박스 쪽으로 다 넘어 사실상 와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제품도 특히 아웃솔 부분에, 지금 문제는 이제 이 스터드의 길이가 옆에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게 지금 유럽에서는 FGAG로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지금 두 번째 스터드의 길이가 너무 길어요. 물론 첫 번째도 좀 길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 제품은 스터드의 그 길이가 너무 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스터드도 길고 첫 번째 스터드도 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스터드가 길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가 잘 된 인조구장이 아니면 일반적인 뭐 그 카페성 인조구장 이런 데서는 사용하시기 힘드실 테고 그 다음에 잘 관리되어 있는 인조구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스터드 높이는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킥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전반적인 컨트롤에서 스터드 높이가 달라지면 이제 공을 찰 때 미세하게 이제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응이 필요하거나 할 테고 이것도 아마 그 페벡스 자체는 문제는 아닌데 요 그 스터드 끝부분들은 지금 요 형태 보면 이것도 지금 이중으로 이렇게 그 소켓처럼 꽂아 놨거든요. 이 하얀색 부분은 우레탄 부분은 요거는 이제 내마모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플레이트를 규정하는 것은 페벡스지만 스터드 끝은 내마모성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여기 내가 지금 달리하고 있는데 대개 브랜드들이 요 끝에 있는 우레탄은 지금 요 형태라고 하면 이 정도 길이면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데 분명히 좀 주의를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힘이 받게 되면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은 인조구장이라면 아마도 쉽게 부러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불안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약간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인솔은 뭐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소재가 다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만져보면 쿠셔닝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요. 여기가 조금 더 뭐 나을 수 난 뭐 나을까요? 그냥 뭐 평범한 인솔이고 뭐 대세는 스웨이드 타입이니까 이게 스웨이드는 아니지만 스웨이드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칸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에서 발이 미끄럼도 잘 방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쪽도 마찬가지로 슈즈 안쪽에 지금 인너 라이닝에 요 그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부분 전체를 요 아니면 그다음 힐 카운트 쪽 부분도 전체적으로 여기 그 인솔에 도포되어 있는 소재와 거의 같은 소재로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재가 같아요. 만져 표면의 느낌도 같고 네, 같은 소재가 거의 사용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힐 카운트 쪽 뒤쪽에 여기도 이제 아디다스 X에서 만든 3D 프레임처럼 3D 형상처럼 안쪽 요 뒤쪽에 푸마 비켈 로고 있는 쪽으로 만져보면 이렇게 두툼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그 힐카운트 쪽 이렇게 지금 구성 여기서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그 뭐 보통의 현대 축구들이 추진하고 있는 락다운 핏에 근접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이 부분도 힐카운트 쪽도 상당히 그 편안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축구하고요. 문제는 이제 뭐 이 발볼도 이제 크게 좁은 편은 아니거든요. 물론 축구화를 신을 때는 약간 이제 어려움은 있겠지만 발볼 전체가 좁은 편은 아닌데 문제는 역시 라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니트로 만든 축구화들이 이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신축성 때문에 이제 적응성,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발에 적응을 하는 거에서는 이점이 있죠. 왜냐하면 이거 발이 어떤 발이 들어가더라도 그 발 모양에 따라서 이제 니트가 발 전체를 감싸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니트 자체가 또 신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치블한 성질 때문에 360도 랩핑 형식의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컨셉들이 잘 추진이 되고 있긴 한데, 제가 신어본 바로는, 물론 이게 제 사이즈는 아닌데요. 뭐, 이게 지금 제가 요 제품의 사이즈가 지금 265인가 65 정도에서 원래 제 사이즈보다는 한 5에서 10mm 정도가 큰 상태인데 그 어쨌거나 이제 이 축구화가 주는 전체적인 착용감의 느낌은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프 자체가 워낙 지금 부드럽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제품들보다 굉장히 부드러운 형태여서 그 랩핑에 관련돼서는 잘 되긴 하지만 라스트 상에서는 앞쪽 발가락,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늘 축구화 그 소개해드리면 제 발은 이제 두 번째 발가락이 굉장히 튀어나와 있고, 그게 이제 가장 긴 쪽인데, 그래서 여기 앞쪽에 이제 엄지 발가락 쪽은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이 생기는 것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넓은 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를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느낌은 없습니다. 앞쪽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요 부분이 만약에 인프론트 킥에 중점을 두고 설계가 된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발끝에 이제 잘 걸리도록 그런 감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여기가 좀 그 어떤 축구화는 이제 그 부분이 자한테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제 대표적인 이제 아식스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요 제품은 고기가 남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모아주는 느낌은 없어요. 대신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하나의 고려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축구화도 이제 요런 니트 타입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렇게 그 니트 타입에 도포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코팅 처리가 되어 있고 하면 꼭 한 번씩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그 신어보시는 거 꼭 매장에서 신어보시거나 아니면 주문을 해서 신어보시고 전체적으로 발볼이나 이런 것들에서 기존에 신던 제품들과 크게 이 라스트 형태라든지 이런 데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때 이제 구매를 해서 신는 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실패할 확률이 높죠. 그리고 요 제품에 AG 전용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국내는 일단 요 제품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AG 모델이 만약에 별도로 또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MG 같은 경우는 푸마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게 지금 그 프로 엘리트급에서 이제 그 MG 모델이 나온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푸마 어떻게 출시하는지 잘 몰라서 만약에 MG 스터드가 나온다 그러면 인조구장에서는 비교적 사용하기가 편하겠죠. 작은 스터드들이 여러 개 많이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어퍼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스터드가 낮고 많은 형태라 그러면 뭐 이 축구와 어퍼가 주는 최대한 느낌들은 다 온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드린 거는 퓨처 제품이었고 마침 이제 퓨처 제품에 이제 페박스 사용이 됐기 때문에 페박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일반인들이 잘 이제 우리가 페박스가 사용된다 그러지만 페박스 특징 잘 모르시니까 이제 페박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페박스가 사실은 그 약자예요. 약자에서 우리는 그냥 페박스 하게 되면 뭐 하나의 그 제품 명칭인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물론 이제 그 프랑스 아켐사의 대표 소재 그 상품이긴 한데 실제로 페박스라는 이름이 이제 지어진 거는 그 약자예요. 약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폴리에테르? 예, 폴리에테르 블록 아미드라는 약자로 사용을 해서 페박스라고 얘네들 이름을 붙였고 오늘은 어쨌든 이 퓨처 제품을 소개하면서 이제 마침 이 페박스 사용된 걸로 제가 확인해서 페박스를 조금 더 소개해드리는 쪽으로 해서 푸마 퓨처 5.1에 대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쪽을 뭐 봐도 지금 이 미드 플레이트 쪽도 뭐 비교적 잘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흠잡을 데 없이 잘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스터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족행에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푸마는 어쨌거나 마치 나이키는 나이키 슈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발볼이 좋게 나온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발볼이 보통 정도 된 사람 입장에서도 뭐 일부 모델 모큐라 같은 모델들은 뭐 거의 신을 수가 없었었고 그 다음에 뭐 TMF조차도 어떤 모델 일부 모델에서는 신기가 굉장히 불편했을 정도였는데 그래서 나이키는 이제 뭐 발볼에 좋고 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푸마는 최근에 이제 계속 이 퓨처 그 다음에 뭐 원에서도 원도 일본 모델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일본에서 나온 모델 요런 푸마 원이나 아니면 요 제품도 뭐 제발은 나쁘진 않게 잘 맞는 제품이었는데 일부 퓨처 제품은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그 족형과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족형과 맞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스터드가 지나치게 높은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시도를 못 해봤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니트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는 축구화이긴 한데 이 제품도 그 까만색으로 나와서 AG 모델이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MG 모델 같은 게 나오게 된다고 하면 신어보고 싶어요. 이 정도 도왔으면 이제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신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니트 온전한 니트로 되어 있는 축구화의 느낌이 그러니까 나이키나 이런 것은 사실 잘 못 느끼겠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에서는 아마 이제 온전한 니트 형태의 축구화의 느낌 그대로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모델인 것 같아서 색깔이 조금 바뀌고 그 다음에 이 스터드가 조금 이제 신을 수 있는 인중구장에 신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러면 그런 모델이 나온다고 하면 한번
실제로 신어보고 싶은 모델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퓨처 5.1 새로 변경된 축가를 가지고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에 관심 있으시거나 선택을 하실 분들은 저희 리뷰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퓨처를 하고 저희가 글쎄요,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뭐 어떤 제품들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12월 되면 프레데터가 20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 나오면 또 축구의 리뷰가 있을 수 있고 글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저희가 코파도 해드렸고 해서 축구의 리뷰가 최근에 해볼 만한 게 또 뭐가 있을지 한번 찾아봐서 또 괜찮은 제품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또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못한 것 중에서 뭐 축구화 리뷰를 본인이 갖고 계신 축구화인데 저희가 이제 못한 모델, 뭐 예를 들면 원더아머라든지 뭐 뉴발란스 어떤 특정 모델 저희가 안 한 것들 중에서 혹시 리뷰를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뭐 그런 제품 갖고 계신데 이것도 좀 평을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좀 소개를 해달라는 식으로 본인이 쓰고 계신 것 중에 보내서 보내주시면 뭐 그것도 저희가 리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제품을 다 구입을 해서 리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제품도 이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건 아니고 카포 스포츠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협찬을 받는 건 아닙니다. 협찬을 받는 건 아니고 이제 리뷰를 하고 나면 다시 또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런 제품들은 뭐든 어떤 거든 뭐 리뷰를 하고 싶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또 거기 또 맞게 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퓨처의 가장 최신 버전 5.1 FG 제품을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